아이쿠 재군들 안녕, JJ입니다. 도 안 먹, 도대체 이걸 왜 안 먹는 걸까가 아니고 이름을 살짝 바꿔서 도대체 이걸 왜 안 먹었던 걸까, 제가 안 먹었던 음식들, 제가 안 먹어봤던 그런 맛집들을 다니는 컨텐츠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, 많이 해보면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도 안 먹 두 번째 편을 촬영하러 온 이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핫한 온도를 느낄 수 있는 더위의 고장입니다. 그리고 저의 반려견 만두의 고향, 바로 대구입니다. 덥다. 와. 아, 뜨거. JJTV 구독. 플리즈. 대프리카 대프리카에서 뭐 얼마나 더 덥겠어 했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. 그냥 직사광선이 위에서 그냥 내리 꽂아버려 그냥. 와우. 오늘은 도 안 먹 두 번째 편 대구에서 해볼 예정입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첫 번째 음식, 대구 중구에 위치한 납작한 만두, 미성당 납작만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모님 이거 보통 어떻게 먹어요?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. 아, 고춧가루 뿌리고. 하나만 해주시면. 간장. 아, 고춧가루 두르고 간장 두르고. 첫 번째 음식 드디어 나왔습니다. 납작 만두입니다. 보자마자 딱 이게 만두 피만 있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얇습니다. 안에 뭐가 들어있대요. 안 들어있는 거 같은데? 아, 당면이랑 부추로 보이거든요? 뭐 그렇게 들어있어요. 한번 먹어볼게요. 통통하게 그 씹히는 당면의 맛이 조금씩 느껴지면서 부추의 향이 들어오고, 결국에는 근데 고춧가루랑 간장의 맛으로 먹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. 몇 번 씹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라져버렸네. 만두의 느낌이 나중에 나요. 어? 감자수제비인가? 했는데 씹다 보면 만두야. 쫄면 비벼가지고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. 침샘 자극. 일반적으로 맛있는 쫄면집에서 먹는 그런 쫄면이에요. 근데 이 두 개가 만나면은 엄청난 콜라보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맛입니다. 이거야. 겁나 맛있잖아. 처음에는 납작만두로 시작해서 끝은 쫄면의 양념으로 끝나는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. 아, 이거 진짜 어떻게 맛이 없어. 맛있었다. 잘 먹었다. 도 안 먹 하면은 매번의 음식이 다 성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. 두 번째 음식 먹으러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한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해봤으니까 두 번째 음식은 식사,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아, 지금 배는 고픈데 더. 대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 음식입니다. 연탄 불고기.
뷔페 불고기 맛있다. 맛. 두 번째 음식은 식사. 고기가 딱 한 입 들어가는 순간 아 이거는 밥을 먹어야겠다라는 느낌이 딱 옵니다. 고기를 듬뿍 해가지고 그냥 딱 올리고 쌈장 딱 올리고 그 마늘 딱 올리고 바로 그냥 한 입에 기름기가 적당한 느낌이 들거든요. 와 이거는 그냥 막 먹어야지.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하고 간장 양념을 좀 이렇게 해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양념 돼 있는 거 상추 딱 올려가지고 그냥 이런 거 그냥 막 먹어줘야 되거든요. 이거. 아, 박수를 크게 치고 싶다. 어떤 거는 탱글탱글 하면서 그리고 어떤 거는 이렇게 바싹 이거 같고 일정하게 구워진 느낌이 아니고 먹을 때마다 식감이 살짝살짝 달라요. 이 맛에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? 먹을 때마다 맛이 달라. 국도 괜찮네. 되게 짭조름한 된장 찌개와 국의 중간 느낌? 아, 잘 먹었습니다. 불고기 백반 진짜 푸짐하게 맛있는 한 끼였고 이제 세 번째 음식 먹으러 가야 되는데 너무 더워. 와. 이번에는 다른 불고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북어 불고기입니다. 버섯, 파 썰어놨고 전형적인 해물찜 느낌입니다. 근데 북어가 어딨지? 북어를 먹어봐야 되는데. 아 요게 북어인가 보다. 아 태어나서 북어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. 뭔가 특별한 맛으로 막 느껴지는 거는 없어요. 그냥 생선이야. 전형적인 해물찜, 뭐 코다리찜이나 아구찜 같은 뭐 그런 찜들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인데 와 제육볶음, 오징어볶음 그런 느낌도 나면서 굉장히 매콤하게 진짜 청양고추 막 때려놓은 그런 느낌이에요. 와 진짜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땀이 이렇게 맺혀가지고 먹자마자 땀구멍이 열릴 정도의 화끈함을 가졌다. 이게 그거래요 여러분. 단호박 물김치인데 이렇게 색깔이 노래요. 달콤한 물김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김치가 다 넘어갈 때 혀끝에서 살짝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. 그냥 일반적인 그냥 물김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이 계란찜도 가지튀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부드럽게 그냥 싹 녹아서 사라지는 느낌. 또 이렇게 당면이 들어있는데 이 매운 볶음에는 이런 당면 같은 거 딱 메로록 해줘야 되거든요. 멜로록 지리에다가 식초를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와, 지린다. 와 깔끔하고 시원한 그 하얀 국물의 느낌 아시죠? 그걸 갖고 있는데 식초를 넣으니까 한결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느껴져요. 자 그리고 여기 고추냉이로 만든 소스를 찍어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대요. 자 그거를 듬뿍 찍어서 안 돼! 제발! 오 말 들어! 지리 안에 들어있는 복도 한번 닭백숙 같아 닭가슴살 고추냉이 톡 찍어서 진짜 보들보들하다. 생선이랑 수육의 중간이에요. 아 맛있다. 먹었어야 됐어 요거를. 긁어서 먹으니까 완전 쫄깃해요. 요살이 진짠가봐.
다른 소스 안 넣고 그냥 볶은 그 소스거든요. 그게 그대로 살아있어. 진짜 핫하다. 됐다. 야, 진짜 이 복어불고기 얼큰하고 매콤하면서 색다르고 이색적인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음식 먹으러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네 번째 음식입니다. 제가 이 음식은 꼭 마지막에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바로 대구 막창입니다. 저희 촬영하면서 먹어도 돼요? 응. 아유, 감사합니다. 촬영 허가까지 해줬으니까 이쪽으로 가봅시다.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거든요. 아, 겉에가 바삭하니까 이게 양념치킨 소스랑 잘 어울리네. 맛있다. 막창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글지글지글 이 기름이 딱 끓어올 때 이때 쌈장이 아니고 묽게 만들어놔서 코팅이 돼요, 코팅. 아, 이게 쫄깃한 거지. 이게 소스가 묽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코팅이 된 게 신의 한 수다. 아, 이거지. 그래. 우와. 와, 치즈도 대박이다. 요거를 쌈장에다 또, 자, 2단계를 거칩니다. 치즈의 고소함까지 추가가 돼서 가뜩이나 쫄깃한데 녹은 치즈까지 같이 들어가가지고 치즈가 먼저 녹아서 입 안에서 들어가고 마지막에 딱 막창이 남거든요. 요 소스 남은 거랑 같이 이렇게 입에서 섞이는 딱 그 느낌이, 와, 이거는 환상이다. 이 막창만 먹었을 때 맛은 서울에서 먹는 거랑 똑같아요. 별 다를 것 같아. 근데 이게 치즈를 만나고 쌈장을 만나면 큰일 난다. 안 돼! 제발! 염통 두 점 딱 양념 소스 찍어가지고 막창 치즈 한번 딱 찍어서 올립니다. 마늘 하나만 딱 올려도 돼요. 아, 고추 넣자. 고추 딱 해서, 아, 이거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바삭바삭하게 다 익은 요거를 쌈장 소스에다 딱 찍어가지고 그대로, 아, 이 된장찌개도, 와, 걸쭉한 느낌. 얘를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요. 염통 이런 게 바삭해진 걸 이 된장에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으면은 우유에 시리얼 말아먹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많이 구워져가지고 되게 바삭바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은, 이거 여러분, 이거 딱 보면서 맛 없어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? 이거 맛있다니까? 곱창도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이거 바삭바삭하거든요, 이제. 된장국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, 와. 막창이 너무 맛있어서 1인분 더 시켰어요. 요거 먹고 마무리하면 되겠다. 이제 밥 한 공기 딱 먹어주고. 어차피 저희 오늘 하루 묵고 갈 거니까 내일 일어나서 한번 후식 느낌으로 이거 뭔가 군것질 될 만한 거 하나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음식은, 그 여러분들 혹시 마약옥수수 아세요? 그 막 옥수수에다가 막 이렇게 막 달콤하고 막 그 고소한 그 가루 뿌려가지고 먹는 그 마약옥수수 있잖아요. 왔으니까 먹고 가야지. 그래도 여기 4층인 것 같습니다. 보면은 구봤어요. 저기거든요. 가봅시다. 4층. 아, 여기 바뀌었어. 간판에 있는데 딴 데로 바뀌었네. 마약 옥수수 뭐 해야 되는 거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배구에 오면 미로나를 꼭 먹어야 돼.
대구의 명물 메로나. 와, 겁나 맛있네. JJ의 도안먹 두 번째 편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엔 다른 지역에서 제대로 된 후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제군들 안녕히 계시기. 역시 대구하면 메로나. 와.